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 지난 시간에 야마구치 오뎅 세트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제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나리와게. 후나리와게라는 제품, 요 제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루미츠쿠와라는 제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요 제품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니츠쿠와. 자, 츠쿠와. 자, 여러분들 이거 근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미니츠쿠와. 그런데 야마구치 140년 전통이에요. 140년 전통이면 뭔가 달라도 달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들었어요. 놀랬습니다. 이 츠쿠와가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 츠쿠와의 생선살이 맞아 그게? 64.7%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64.7%의 생선살을 함유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맛은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미니츠쿠와 그동안 너무 길었어요, 너무 뭐 커요, 잘라쓰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조그매요, 미니에요. 이거 하나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또 고려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거 한번 끓여보고 여러분들께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끓여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후나리와게, 그 다음에 미니츠쿠와를 포함한 간사이 오뎅탕,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탕을 아마 또 끓여봤는데요. 일단 뭐 오뎅이 정말 맛있어야 그 국물이 맛있다라는 진리, 저는 완전히 여기서 느꼈습니다. 생선살이 이 국물에 들어가야, 그리고 또 오뎅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다라는 점, 어디서 나와요? 오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뎅에서 나와야 그 국물이 맛있는 거예요. 오뎅을, 맛있는 오뎅을 쓰지 않으면 국물이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뎅 써야 됩니다. 네, 맛있어야 돼요. 어디서? 마켓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 오셔서 오뎅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네, 후나리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나리와게는 이런 모양이었죠? 네, 이거 뭐예요? 상당히 부들부들하네. 그냥 떨고 있어요. 지금 절 만나서 그런가? 아, 좋아요. 아, 오뎅은 진리야. 와, 나 진짜 미쳤다 이거. 이가 없어도 돼요. 아니, 이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저 지금 표로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20% 와. 사실 이 후나리와게가 여러분들 이 두부와 생선살, 야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든 거예요. 후나리와게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야, 이게 있네. 뭔가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움으로 싹 녹아버리고 야채의 그 식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하나만 더 먹자. 와. 이 후나리와게는 전자레인지에 딱 1분! 1분만 조리하셔서 간편하게 조리하시고 빠르게 나가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조리법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야, 두 번째, 여러분들 치치쿠와 가야죠? 예. 네. 아까 나 그거에 놀랬잖아. 64.7%! 야, 이것도 부들대네. 참나. 이거 제 손 떠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야. 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그냥 오뎅, 우리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오뎅 있잖아요. 그 어묵들 보면은 뭘 찍어 먹어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먹었잖아요. 뭐 안 찍어도 맛있어요. 그 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생선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진한 느낌이 납니다. 아까 그거랑 그거 먹고 이걸 먹으라는 이유가 있던 거야. 그건 부드러웠대. 이건 쫄깃쫄깃해요. 입에서 그냥 쫄깃쫄깃, 그냥 쫄깃쫄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야, 이 미니 쭈꾸아를 심심할 때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니 쭈꾸아가 찌꾸아가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다른 재료를 넣어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주 다채로움이 있는 그런 메뉴로 여러분들 개발도 가능하다. 사실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일본 오뎅이라고 해서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메뉴화 할 수 있는 그 가격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저희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마구치 오뎅 세트, 후나리아게 미니리텔 미니찌꾸아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봤고요. 자, 이 오뎅 140년 전통의 야마구치현에서 오뎅을 골라 가지고 온 오카토라에서 직접 가지고 온 오뎅 여러분들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메뉴가 있으면 또 최 팀장이 나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